예불도 잘 나왔고, 그래도 원희는 예불을 깨우러 가서 나왔지. 그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봐, 내일 아침에. 네. 알았어? 네. 나이가 벌써 14살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서 내가 신발도 보러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갖고야 돼. 그러려면 진짜 자기 마음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나이 때에 그러한 정신, 그러한 습관을, 생활 습관을 길러놓으면은 어른이 돼도 항상 단정하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어릴 때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행동을 많이 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해도 참 어려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을 고치도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옳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나쁜 것보다 옳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된다. 알겠나? 예. 그리고 오늘 담배를 아마 주워 피는 것은 아마 장난으로 그랬을 거야. 정말 너가 뭐 간절히 그게 싶고 싶어서 그랬겠나. 나이도 몇 살 안 되는데 니코틴 중독이 된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 나이 때는 어울려 다니면은 혼자서는 안 그러는데 두 명, 세 명 있으면은 그 용심이 지나가는 사람도 툭 치고 싶고 담배도 피고 턱 폼 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앞으로는 그래 하지 말고, 얼마나 그 비굴하고 치사하고 그 양아치처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 꽁초를 주워서 피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다음 형들 이랑 애들 다 저 방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막 훔쳐오고 그런. 무슨 일이? 하콘이랑 다 훔쳐.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건 안 된다. 왜냐면 절에서는 절대 자기가 사용하는 방 이외에는 남의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들어가려야 될 꼭 들어야 될 일이 있으면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남자는 여자 방에, 여자는 남자 방에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예. 그리고 원인은 그 자기가 그 생각하는 걸 너희가 잘 한 판단을 해서, 내가 이 말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것이냐, 남을 기쁘게 할 것인가 슬프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판단을 잘해서.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대장부는 입이 무거워야 돼. 함부로 이렇게 남의 일을 도자질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일은 자기들, 너희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야. 알겠어? 근데 크게 뭐가 잘못됐을 때, 계속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얘기를 해야 돼. 알았지? 너희들이 사서 팝콘을 훔쳐 먹었다 하면, 네가 팝콘이 있으면은 한 줌씩 놀아서 뿌리는 거야. 그러면 안 훔쳐 먹잖아. 그지? 그런 걸 이제 너그럽게 생각하고, 원래는 여기서 대장이야, 방출잖아. 오래 있었으니까 보험사에서 새로 오는 학생들한테 네가 모범이야, 알겠지? Sorry, I'm long talking about temple life for teenagers. 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지? 3학년 없지? 3학년 있는 동안에 항상 그 한 살이라도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형으로 같듯이 예우를 해야 된다. 알겠나? 예. 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동생으로 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으로 삼아서 늘 서로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 대중생활이 화합이 되고 항상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니까, 네. 이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지금부터 스님 하는 얘기를 잘 들어. 네. 옛날에 신라 시대 때에
어느 절에 큰 절인데 스님들 많이 사는 큰 절에 애기 동자가 하나 있었어. 애기 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명침이라고 했어. 명침. 밝을 명자에다가 침침자를 쓰는 명침이라는 법명을 가진 어떤 스님이 있었다. So today he's gonna give a little talk to those teenagers. Okay. So there was a little temple in the Silla dynasty, and there was a young, how do I say that, junior young monk in the temple. And his name was, I don't know how to translate this, Bright Needle. Okay. Yeah. Okay. 근데 그 동자승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동자승이 늘 습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밥을 하면서 그 숯 있잖아, 그지? 숯땡이를 가지고 막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이런 막대기로 땅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데 그 동자승이 그리는 그림이 한결같이 뱀을 그리는 거야. 뱀을. 뱀만 그려. So this little monk would like to draw something against the wall and the floor with charcoal. Mm-hmm. And he always draw a serpent. Okay. Snakes. Yes. 그래서 그 뱀을 그리는데 그 어른들이 역시 나이가 어린데 조그만한 게 왜 자꾸 뱀을 그리느냐. 부처님 공부는 안 하고 부처님 얼굴을 그려야지 왜 자꾸 뱀을 그리냐고 핑계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뱀만 그리는 게 자꾸 뱀만 그려. So I was calling baby because he's really good. So this baby man, people scold him. Scold him. You shouldn't do this because he needs to draw a Buddha's face if he wants to, but he always draws serpent. So people are not happy with it. 근데 이 아이가 열 몇 살 때부터 뱀을 그렸는데 나이가 30이 넘으니까 이 뱀이 그 뱀을 그려놓으면 뱀이 막 살아있는 뱀처럼 움직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을 해. 진짜 뱀인 줄 알아. 그 정도로 이 뱀을 그리는 그림 솜씨가 발달한 거야. 발전한 거야. So when he was over 30, he was very good at drawing, the serpent. So when people see it, people thought that drawing actually was a real one. So people got confused.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니까 벽화에 뱀을 그려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뱀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랐어. 그래서 막 기절할 정도로 막 사서 꼼꼼꼼 움직이는 게 막 보이는 거야. 옛날에 신라시대 때 솔거라는 사람이 벽화에다가 소나무를 그렸는데 새들이 그게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거기에 앉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 교과서에 그런 거 없어? 네. 옛날 우리 딸들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지? 네. 네. So actually, his dream was amazing. So some people were very scared of, even watching the pictures against the wall because the serpent was about to, came out in the movie. And actually, in Silla dynasty, there's a very famous drawer painter. His name is so he drew a beautiful pine tree against the wall, and the birds wanted to sit on it, so they fly into against the wall, and then they die because they thought the pine tree was a real tree, but it was not. 그런데 so his dream was like that amazing.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림이 그렇게 신비로울 정도로 거기에 이제 그림의 어떤 신통력이 들어간 것처럼. 진짜 막 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얼굴이 뱀처럼 변하는 거야. 완전히 뱀처럼. 그래서 사람 그 몸 명침이라는 그 스님이 몸뚱아리도 늘 뱀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걸어갈 때도 그래. 눈도 뱀처럼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랬나. 참 무서운 일.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나이 60대에서 죽었는데, 죽었을 때쯤 됐을 때는 이 사람의 시체가 완전히 뱀으로 그냥 변해버립니다. So the time when he had to pass away, actually his body was like a snake, you know, so meantime, whenever he was walking, like he walked like a snake, and his face was like a snake. At the end, when he died, actually, his body turned into a snake.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인과가 된다. 나중에는 반드시 그 자기가 생각한 반대로 자기의 삶이 그렇게 가꾸어지고 그 결과가 운명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이다. So now, how you think, how you behave, what you think, what you behave, actually decide your future. You know? So I mean, we actually call this cause and effect. So he's giving this good lecture to the kids because they need to have the right thoughts and right behavior now, so that will decide your future. So that's why he's giving this. 사람들이 홀부사에 왔어. 나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 스님 얼굴은 마이블 부처님이 많이 닮았습니다. 귀도 크고, 부처님처럼 귀도 크고, 얼굴도 마이블 그 부처님처럼, 방에 새겨진 그 마이블 부처님처럼 그렇게 자꾸 비슷하게 보이는데, 스님하고 이 부부사는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 하면서 마이블 부처님을 보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부처님처럼 거룩한 그런 모습을 갖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닮처럼 닮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하면서 여기서 2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이 부처님처럼 이렇게 변합니다. So whenever people come and see him, people saying that he looks all like, you know, the carving up there. You know, did I tell you that the Buddha has the most beautiful smile in Korea? Yeah. Yeah, so people saying that. Yeah, people come and see him whenever they see him. They can see the Buddha's face. Okay, so more clear. So he's saying that, well, there he's not right. I mean, the difference. However, whenever you see him, he's been in this temple for 27 years, and he practiced himself every day. And he prayed every day, right? So he would like to resemble him. So that's why his kind of appearance looks alike, you know, like the Buddha out there. 자, 이게 이것은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나의 골상까지 바꿔버립니다. 그 영적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떨어진 담배꽁초를 이제 주워 피는 버릇을 갖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거지는 늘 그걸 주워 피잖아.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당당하게 딱 내 돈 주고 담배를 사서 피고 친구들한테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서 피워서는 안 된다. 알겠어? 예.
What do you say now? That your spiritual energy actually can change your appearance. Yeah, so that's, it all starts from your mind. No. So this kid, so one of the kids said that, those kids tried to pick up the butts of cigarettes on the ground because they really wanted to smoke, but they hadn't got it. So, you think that, yeah, they should, you know. And if they want to, you know, they, when they turn 18, you know, and then when they make money, they can buy cigarettes and then share with his friends. You know, you shouldn't like pick up, you know, butts from the ground, like, you know, that's not right. And then they also, yeah, so they should. 오늘날 전 세계적인 그랜드 마스터가 되기까지는 너희들 말할 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끊임없이 키워왔던 것이야. 나는 10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태권도를 하는 사람이 잘 없어. 경상북도 그 전체 대구에서 이제 태권도 심사를 보러 가면은 초등학생이 와서 심사 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 옛날에는 다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일반인이 많았어.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 인연으로 아버지 친구가 이제 도장을 했기 때문에 가서 태권도를 배웠는데 내 꿈이 뭔지 알아? 중학교 때 꿈이. 하, 이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국제 태권도 사범이 되는 거야. 그때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제 태권도 이제 가르치러 가는 1세대 이제 우리 이제 대선배님들이 가서 이제 뭐 활동하는 그런 것이 이제 막 이제 뉴스 같은 데 나오고 신문에 가끔 보면 너무나 멋있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 그 최영희 배달 최영희 선생님 태권도 우리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서 어릴 때 성장하면서 일본 가라데의 최고의 태권자가 된 최영희 선생님. 그 배달 최영희 선생님의 그 만화가 투혼이라는 만화가 유명했는 그 만화를 보고 너무 이제 막 감격을 해서 가슴에 꿈을 품고 나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태권도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래가지고 그 꿈을 이제 실현하려고 했는데 20살 때 이제 스님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해외 나가지는 못했지만 스님이 돼가지고 42년 전에 스님이 됐는데 어쩌다 되셨어? 어? 그냥 내가 원래 옛날에 전생에도 스님이었으니까 그 인연을 따라서 이제 내가 그걸 알게 된 거지. 여기 이제 기림사람 절에 와서 이제 맨날 이 얘기를 해야 돼. 예. 기림사 절에 와가지고 탑에 기대해가지고 기념 촬영을 하는데 아이 그 갑자기 내 전생이 촥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그 전생에서 거의 스님이야. 그런 주지스님이다. 그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해 가을에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다. 스님 그 한자어예요? 어? 스님이 한자어예요? 무슨 말로? 스님이 한자어예요? 그건 나도 얘기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42년 동안 내가 성부도를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 전에 태권도를 해서 사단을 따고 내가 스님이 된 거야. 끊임없이 이제 계속 이제 태권도를 같이 한 거야. 왜냐하면 범어사, 부산 범어사에서 이 무술을 하는 곳이다. 전국에서 이 뭐 쿵푸 하는 사람, 합기도 하는 사람, 뭐 그 다음에 태권도 하는 사람 많이 찾아와. 한번 붙자고. 그러고 보면 계속 우리 사부님하고 붙자고 하는데 사부님하고 직접 붙을 수 없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맡아서 이제 대련을 하는데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을 거기서 무술을 연마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태권도도 이제 반을 따가지고 내가 태권도 9단이야. 어? 3년 전에 내가 9단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전 세계로, 한 30년 전부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배들을 초청으로 태권도 캠프, 예, 그 다음에 이제 선무도, 내 직원, 직원이라 그래. 우리는 직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한 40개국에 다니면서, 거의 선무들을 포기했습니다. 불교로.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 사범이 됐으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 나라에, 한 도시에서만 딱 활동을 할 텐데, 스님이 되니까 전 세계로 다 다녀요. 미국, 캐나다, 유럽, 뭐 다 다녀요. 아프리카까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세계적인 그랜드 마스터가 된 사람, 미국에도 어디 가든 간에, 이 운동하는 사람들, 합기도나, 그, 저, 태권도나, 우슈나, 이런 무술 계통의 사범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 이름은 다, 사우스 코리아, 그랜드 마스터 썰, 다. 그만큼 내가 유명해졌다, 이 말이야. 그래, 왜 그러냐? 너희들 말할 때 그런 꿈을 내가 가슴 속에서 키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외길 인생을 수많은 유혹이 들어갔겠지. 친구들이 뭐 놀러 가자, 뭐 엄한 얘기를 다 하지만,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막 유혹을 하고 그랬지만, 다 내가 그걸 물리치고, 오직,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 골불사가 세계적인 사찰이 됐네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 저 오늘 들어봤는데요. 여자들이 예쁜 여자들이 유혹한다는 건. 여자들이 유혹을 많이 하지, 젊었을 때는. 네. So he's talking about his life journey, basically. So when he was he had a dream. So when he was actually young, he started taekwondo when he was 10 years old. And at the time, he wanted to become an international taekwondo instructor. And you know, settle down in Canada or America and have a good dream. You know, and have a beautiful wife. You know, a blonde wife. That's what I wanted. However, when he went to Kirin's, you know, Kirin's is another temple, big temple, like 5 minutes away from here. So he went on a trip with his friend. And do you believe in a past life or you know, reincarnation? Do you believe it? Not really, yeah. But I 기림사 갔을 때 기림사 알려줘봐. 내가 20살 때 기림사에서 탑에서 기념체를 하면서 내 전생을 받고 고생했는데 전생에 스피어셔을 잡았어. 그래서 운명적으로 대부분 받고 있어. 내가 고민을 옛날 공부잖아. 요즘 태권도 아니지? 보도는 보지도. 이때 벌써 내가 사과를 했고. I was taekwondo instructo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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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수백 번은 보고해도 생각이 있어요. 저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 처음 봤어요. 어제도 했거든요. 어제 인생 잘해줘. 아, 나보다 좋아. 어제 늦은 신용이라 있잖아. 신났잖아. 자, 일로 주먹. 주먹. 차단하고 할 때는 개인적인 사담을 하면은 그거 이제 이 대중을 무시하는 게 되고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얘기하는 이제 그 법사 주인공의 스님이나 법사의 말을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한 거 스님이라고 할 때에 그의 한자가 뭐냐면 승자예요. 승자. 승 사람인변의 정자 그리고 승인도 이게 승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 공부하는 수행하는 사람, 수행하는 지도자 이런 뜻인데 이게 승님 이런 좀 말이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승님은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불교 신도들이 승님 옛날에 이렇게 이제 한자로 쓰면 승님이지만 쉽게 이제 발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법식에서 스님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신부님, 목사님, 스님 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질문을 돌아가면서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야 돼요. 예. 우리 우원이부터 물어봐. 뭐요? 질문. 아, 네. 궁금한 거. 저번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원효대사가요, 그 명나라가 어디 가다가, 당나라? 네, 당나라 가다가요, 동굴 속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물이 마시고 싶었나? 그래가지고, 딱 찾아봤는데,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바가지에 있는 걸 마셨대요. 근데, 시원하다고 했는데요. 이제 낮에 되고 물 마시려고 했나? 딱 보니까 해골 바가지였대요. 그래서 구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변 같은 게 안 나요? 변은 나 그게 망했어. 해골 바가지도 바로 이 해골 바가지에 사람이 서가 있는 물이 막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병이 걸리겠지. 그렇지만 오래된 해골 바가지니까. 오래된 해골 바가지는 이미 이제 다 말라서 균이 없잖아. 거기다가 이제 물이 떨어져서 동굴 속에 물이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밤에 균이 없어서 먹고 아침 밤에 해골이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질문 한 사람 질문하세요. 야, 스님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아. 어? 다른 곳을 하나 갔어요. 아, 내가 뭐 금도도 5단이야. 그러면 금도는 원래 우리 절에서 하는 금도가 있어. 그 이제 스님들이 옛날 승군들이 하는 금도가 있는데 스님들이 하는 금은 요만한 금하고 소도랑 요만한 금하고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더 긴 걸 한 손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옛날 개나리 멋짐 있잖아. 이렇게 넣어 다니는 그걸 황도라 그래. 황도라 그러는데 그것을 절에서 배웠지만 이제 배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서울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서울시 금도협회 회장님 한승호 선생님인데 금도는 7단이 최고야. 그 최고인 그 한승호 선생님 가서 직접 이제 내가 신분을 밝히고 그 선생님 밑에서 이제 금도 15년 동안 배웠어요. 그리고 또 우슈라는 거, 우슈라는 거 풍포, 중국 무술, 그것도 6단이야. 그것도 어릴 때, 20대 때 이제 그 의원재 회장 그 동생이 서울의 청양리에 광덕무관이라는 그 풍호 도장에 스승이 중국 사람, 곡선생이라고. 그 곡선생 밑에서 이제 운동을 배워가지고 이제 사범하고 있는 동생을, 의원재를 배워가지고 그 동생한테서 계속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육단을 받았고, 그 다음에 타이치라고 알아? 태극권. 태극권. 아, 알아요. 영화에 보면 태극권 나오지. 유노 타이치? 네.
타이치를 82년도부터 배웠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 30년 넘었지. 그만큼 운동을 여러 가지를 나는 많이 한 사람이야. 그리고 공수를 이런 거든지 하고. 이제 옛날에는 참 그 너희들 뭐 좀 더 커서 나이 스물 몇 살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제 운동이 이게 이제 절에서 하는 금술이야. 금술. 절에서 하는 금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작은 금. 내가 이제 시범하고 있는 거. 요 작은 금술. 태권도 도장에 가서 내가 이제 금술 시범하고 있거든. 소감이 안 좋은데. 이거 손에 잡고 있잖아, 이렇게, 하얀게. 제가 케이크를 사요. 아, 그거예요? 네. 쇼어도 있어. 금술. Do you have any question? How did you came to sing the piano? 하스모도는 어떻게 시작했나 물어보시면 돼요. Me or Hasmodo history? You manage Hasmodo history? No, you. Oh, yeah.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무술에 대해서 큰 뜻을 두고도 큰 사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런 이제 인연으로 스님이 돼가지고 이왕 스님이 될 바이면 무술 가르치는 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법무사로 찾아간 거야. 우리 곧 내 나이 때에 이제 태권도가 옛날에는 당수도 중국하고 일본의 그 형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본 가라데 형을 했거든. 그런데 태권도라는 이름을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태권도 품새를 만든 거야. 너희들이 지금 했는 태극 1장, 8장, 고려, 금강, 평원, 십대, 십진, 청권 한수 위여 있잖아. 그 형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 형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교육받으러 간 거야. 국기원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그때 부산에서 올라온 어떤 사범이 부산에 가면 법무사가 있는데 그거 가면 스님이 장풍을 쓰면서 막 날아다닌다는 거야. 막 날아다니면서 장풍 쓰고 이런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왕 내가 그럼 내가 그 큰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불교 무술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법무사로 갑니다. 태권도 도복 한 벌 놓고 지금 태권도 도복 아직도 있어. 선생님, 저 태권도 and he decided to become a religious and to become a vulnerable monk, and people think that he does like spiritual kuna, because he has spiritual skills in the martial art, so he wanted to quit learning from it. So he went to Korea in Busan, and he actually learned some of it from him. So that's how I actually started. And now, as him and his someone to himself, okay, this is only for you. However, it would be nice for you know, the public to experience. And all right, so that's why now it's right. But before that, it only has to pass out in Buddhist community. But he's right. 자, 아까 너 이거 담배를 언제 그렇게 피웠어? 오늘 아침에? 아니, 얘네 오늘 저녁에. 이제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지저분한 짓을 하지 마라. 예! 그럼 오늘 오후에는 너희들이 그 벌칙으로 쓰레기를 줄겠다. 알겠나? 아니 어차피 울력 시간이니까. 울력 시간에 전부 다 비닐봉지 하나씩 들고 이 요즘은 주상에서부터 위에까지 쓰레기를 다 주는 거야. 알겠지? 예! 오늘 이제 폭풍이잖아요? 화속이잖아요? 예, 화속이 맞습니다. 끝나고 바로 큰 스님도 잘 다치세요. 잘하지. 나는 말 타고 탈 수 있어. 말 타고 타는 게 무엇입니까? 어?
못하는 게 그걸 더 사라고 더 사. 말 타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사라고. 근데 스님 제가 이태도한테 들어봤는데요. 스님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못하는 거 많아요 아직도. 못하는 엄청 많아. 그냥 이 스님으로서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잘하는데 내가 만약에 사회에 나와서 뭐 좀 뭐 식당에 가서 주방장을 한다거나 뭐 좀 뭐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잘 못하지. 뭐 부처님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이치는 다 알지만은 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즐거운 템플스테이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예! 즐거운 템플스테이 파이팅 합니다. 즐거운 템플스테이 파이팅! 파이팅!